실제로 또 하나 느낀 거는 아 괴혈병에 대해서 이거를 새삼 느끼 무서움을 느낍니다. 괴혈병 아시죠? 괴혈병 뭐예요? 잇몸에서 피 나는 거. 잇몸에서 계속 피가 나는데 이제 피가 멈추질 않죠. 잘. 어쨌거나 이제 괴혈병은 비타민 C 때문에 부족인데 남극까지 과일을 들고 가기는 어려우니까 여기서 이제 등장했던 게 북극에서 봤던 에스키모들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 친구들은 이런 거 안 걸리던데? 걔네들은 과일 안 먹는데. 과일 안 먹는데 채소도 안 먹고. 에? 그럼 어떻게 안 걸리나? 생고기. 뭐 바다표범 이런 거 잡아가지고 생으로 생으로 먹잖아요. 육회로. 그렇죠. 그러면 그 내장에 있는 그 내장에는 그 비타민 C가 이제 있어요. 최준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 남극 3부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이프로입니다. 김프로입니다. 네, 남극 어디까지 가봤나 뭐 이런 거 제목으로 저희가 좀 올렸더니 반응이 좋아서 1, 2부까지는 꽤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시다가 왜 3부가 지난주 안 올라왔냐 항의가 좀 많았습니다. 남극이 그렇게 가기 쉬운 곳이 아니죠. 가끔씩 배 끊어지면 일주일씩 못 가요. 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남극을 저희가 전 주에 잠깐 좀 쉬게 됐고 이번 주 다시 저희를 남극으로 인도해 주실 법무법인 율촌의 최준영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남극 참 가기 어렵습니다. 네. 이번 주는 지난 주에 왜 세컨턴 이야기를 했었죠. 그렇죠. 예. 가면서 참 어려웠던 얘기 대신 그 뛰어난 리더십으로 아주 그 같이 갔던 대원들 한 명도 다치지 않고 안 죽고. 예, 이렇게 돌아왔던 그 감동적인 스토리까지 이제 들었고요. 언제 남극점에 저희가 도달하는지 오늘은 좀 갑니까? 가야죠 이제. 오늘은 가야죠. 이제는 가야죠. 이제. 네. 누가 갑니까? 뭐 여기 계신 분들 다 모시고 가야죠. 아 진짜 한번 갔으면 좋겠다. 이게 남극. 그 탐험이라는 게 사람의 그 감성, 뭔가 모험심 이런 걸 이제 자극하는 스토리들이 되게 많잖아요. 요즘에는 네. 뭐 이런 탐험 이야기들 잘 없죠 보면. 새롭게 도전하는 거. 글쎄 최근 들어서 뭔가 새로운 거, 야 저런 걸 어떻게 했지 싶을 정도로 도전하는 이야기들은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영화가 너무 리얼하게 나와서. 아 그것도 그래. 그렇죠. 그것도 그래. 네, 맞습니다. 뭐 실제로 가본 것보다 더 그렇죠. 리얼하게. 아폴로 13호부터 시작해서 보여주니까. 예, 개그 콘서트 자꾸 막을 내리는 이유도 현실이 개그다 보니까요. 그렇다면서요? 어쨌거나 이 남극점, 남극점을 향한 경주는 인류 역사상 참 드문 일이었죠. 네. 그게 뭐냐면은 동시에 이 막 서로 경쟁하듯이 갔던. 그런 거의 첫 번째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보면은. 그래서 아문센과 스콧 두 팀의 이야기. 또 한편으로 보면 그냥 단순한 경쟁이라기보다는 또 비극이죠. 또 비극의 원인을 또 찾아보면 사람의 교만함 뭐 이런 것들이 또 있기도 하고. 네. 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 남극점 이야기를 오늘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극점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남극점의 주인공은 뭐 더블 캐스팅인데 그래도 아무래도 더블 축이, 캐스팅. 예, 축은 이제 아문센한테 가야겠죠. 네. 주연 주연 아문센, 예. 조연 로버트 스콧. 조연을 스콧, 로버트 스콧이라 그러면 영국 분들이 상당히 섭섭해할 텐데 네. 뭐 어쩔 수 없어요. 둘 중에 누가 먼저 남극에 간지 몰라서 그러는 건가요? 아닙니다. 보면은 당연히 간 거는 이제 아문센이죠. 네. 아문센이 갔고 스콧이 나중에 갔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젖잘싸라고 그러죠. 젖지만 잘 싸웠다. 그 원조쯤 되는 게 아마 이 로버트 스콧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그 다른 것도 아니고 대영 제국이 한창 전성기일 때 젖잘싸로 이제 그 언론에서 네. 띄워주다 보니까 사실은 좀 약간 과대 포장 뭐 이런 전 느낌도 좀 있어요. 네. 어쨌거나 이 아문센이라는 사람은 이제 노르웨이 사람입니다. 노르웨이. 예, 지금은 세계에서 제일 돈이 많은 국가. 세상에서 가장 계속 행복한... 유전이 터져가지고 그렇죠. 근데 네. 이제 그 직전까지는 가장 유럽에서 빈곤한 국가였습니다. 맨날 노르웨이가요? 바다, 예, 바다에 나가서 이제 대구 잡아서 대구 잡고 산에서 이제 감자캐서 두 개 섞어서 먹는 예, 지지리도 뭐 먹을 것도 없는 왜 독립했나 싶을 정도의 가난한 나라가 이제 아문센의 고향인 이제 노르웨이였죠. 그렇지. 아문센은 이제 1872년에 태어났어요. 19세기 이제 후반에 태어난 양반인데. 이 사람 전기를 제가 어릴 때 보면서 야, 이 책이 되게 위험한 물건일 수도 있겠구나. 책이? 예, 책? 책이라는 물건이. 왜요? 이 친구가 이제 그 1887년 그러니까 15살 아무튼 15살 우리나라면 16살쯤 됐겠죠. 영국 해군 영국 탐험가이자 이제 해군 제독이었던 존 프랭클린의 책을 탐험기죠. 탐험 네. 탐험 책을 읽으면서 탐험가의 꿈을 키웁니다. 이 존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은 이제 그 1845년에 북서 항로, 그 북극을 지나는 북서 항로 개척의 책임을 맡고 이제 대장으로 나갔는데 중간에 행방불명이 됐어요. 그리고 영원히 네. 아. 그래 가지고 이제 다 죽었죠. 다 죽었는데 이제 뭐
죽을 때 이제 기록이 일부 나중에 보니까 이제 일부 기록도 남고 뭐 사망한 사람도 찾아내고 뭐 해서 찾아보니까 이윤이 이제 당시 최첨단 식품인 이제 통조림을 들고 갔는데 아하. 통조림을 이제 마개를 막는다고 이제 납땜을 많이 해가지고 납중독된 거예요? 고 농도의 납에 노출되면서 이제 납중독. 아. 그 다음에 이제 먹을 게 없는 극한의 상황에 몰린 사람들끼리 식인 뭐 이제 식인을 했다고요? 예, 뭐 아. 뼈에 있는 흔적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뭐 이런 이야기들까지 지금까지도 있어. 사실은 이제 이 프랭클린 탐험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계속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프랭클린 제독의 이제 부인은 우리 남편이 죽었을 리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여러 차례 구조대를 보내달라고 해서 여러 차례 또 가기도 했었고 그 와중에 또 뭐 북극에 대한 여러 가지 데이터나 이런 것도 얻기는 했습니다만 어쨌거나 상당히 비극으로 끝난 이러한 이제 탐험 스토리를 들으면서 탐험가의 이제 꿈을 이제 키웠던 거죠. 책이 위험하긴 해요. 왜요? 아니 투자에 관련해서도 잘못된 책을 읽으면은 그 진짜 약도 없거든. 그러면 이런 책들 부의 대의도 이런 책들 읽으면 네. 이건 정말 뭐 올바른 길로 가는데 부작용도 없고 그냥 사기만 해도 그 다음날 계좌가 플러스가 난다는 누가 이동해 온다 과장관이 이동한다 네. 대체로 보면 그 좀 서양인들이 이런 극지 탐험인 이런 쪽에는 조금 더 적극적인 모양이 그 아무래도 유목민 왜냐면은 그렇죠 인구 밀도 좀 낮은 좋은 질문이다 특히 노르웨이 이런 쪽은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자연과 접한 지역이 많고 아시아 지역 같은 경우는 특히 뭐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이런 데 보면은 대부분 뻔하잖아요 너무나 사람이 많으니까 가도 가도 어디 뭐 숨겨진 곳이라는 거를 참 찾기가 그래서 힘든, 그런가 예 그래서 아마 그런 게 아닐까 싶은데 어쨌거나 이렇게 탐험가의 꿈을 키우고 있던 차에 네? 이제 글로만 보던 탐험가가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1889년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제 난센. 예, 난센이 이제 귀향을 했는 거죠. 이제 고향으로 이제 성공적으로 살아 돌아오니까 당연히 노르웨이에서는 이제 영웅인 거죠. 그걸 보면서 이제 본인의 롤 모델로 삼고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극지 탐험을 하려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이렇게 고민을 해보니까 첫 번째 추위에 익숙해져야겠다. 그래가지고 엄마 말 안 듣고 밤마다 창문을 열어놓고 자기 시작을 합니다. 아 진짜요? 네. 아, 우리는 안 돼. 우리는 추위 약해서. 그리고 이제 다시 생각해 보니까 다 극지라는 곳은 어디 가도 다 눈과 얼음이 많다. 이곳을 빠르게 이동하려면 스키를 잘 타야 된다. 그래서 뭐 그렇지 않아도 노르웨이 사람들 스키 잘 타는데. 그렇죠. 노르딕. 예, 이 스키를 타는데 아주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커가면서 과거 탐사 기록들, 탐사대에서 나왔던 책들, 회고록들 이런 것들을 열심히 찾아서 읽습니다. 읽으면서 그냥 재미로 읽은 게 아니고 왜 실패했지? 뭐가 부족했을까? 뭐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이제 준비를 했던 거죠. 파악을 해보니까 너무나 당연한 결론을 내린 거예요. 첫 번째, 꼼꼼하게 준비해야 된다. 두 번째, 무슨 일이 벌어지더라도 살아 돌아올 수 있도록 만반의 태세를 갖춰야 된다. 살아 돌아오는 게 중요하다. 라는 이제 그거를 책을 통해서 이제 배운 거죠. 이제 보면은. 그래서 그리고 난 다음에 아문센이 어떻게 보면 아문센의 특징이긴 한데 혼자서 당연히 본인은 이제 어디 탐험대에 이제 소속 그 탐험대원이라기보다는 대장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스스로 처음서부터 대장이 여러 가지를 다 할 줄 알아야 된다. 탐험을 하려고 그러면은 배도 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극지 얼음판 위에서 이제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방향도 잡아야 되고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누구한테 맡기면 항상 지휘권이 분산되더라. 그렇죠. 그러고 나면 의견이 다를 때마다 서로 대립이 되고 탐험대가 힘을 못 쓰더라. 이런 결론을 이제 내리면서 어떻게든 내 휘하에 내가 다 한다. 모든 걸 결정할 수 있어야 그렇죠. 된다. 내가 다 할 수,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 내가 다 할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을 갖추자. 그래서 항해라든지 어떤 측지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을 다 열심히 이제 배웠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노르웨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만 더 올라가면 이제 북극권 가까우니까 네. 거기였던 이제 에스키모 족들하고도 이제 교류를 하면서 저 친구들은 어떻게 추운 지역에서 잘 있나 그러면서 저 친구들의 문화를 이제 적극적으로 배우려고 노력을 했던 거죠. 그래서 옷을 어떻게 입는지, 뭘 먹고 사는지, 네. 그다음에 추워서 그 갇힐 때는 어떻게 이거를 대피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눈여겨 보면서 서로 이제 그 가깝게 정보를 많이 이제 취득을 했던 거였죠. 그래서 네. 이러던 와중에 이제 1897년 드디어 이제 벨기에 남극 탐험대의 일환으로 처음으로 남극에 갑니다. 그러니까 72년생이니까 97년이면 한 25살 정도 된 거죠 이제 보면은 다른 나라 탐험대에 그렇죠 벨기에 탐험대의 일환으로 처음 남극에 이제 가게 됩니다 보면은 그래서 남극에 갔는데 이때 이제 뭐 여러 가지 좀 고생을 많이 해요 고생을 많이 하고 그 벨기에 탐험대가 좀 여러 가지 삽질도 많이 삽도 많이 들었고 그러면서 실제로 또 하나 느낀 거는 아 괴혈병에 대해서 이거를 새삼 무서움을 느낍니다 괴혈병 아시죠 괴혈병 뭐예요?
잇몸에서 피나는 거? 잇몸에서 계속 피가 나는데 이제 피가 멈추질 않죠 잘. 그러니까 이게 그 원인이 이제 옛날에 대항해 시대에 보면은 제일 무서웠던 게 괴혈병하고 각기병 두 가지입니다. 각기병도 배우긴 했는데 예. 비타민 B가 각기병, 뭐하니까. C가 괴혈병. 그렇죠. 각기병, 구루병은 예. A가 밤눈이 예. 어두워지고. 그렇습니다. 옛날 다 옛날에 열심히 공부하셨던 분들은 이렇게 다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어쨌거나 이제 괴혈병은 비타민 C 때문에 예. 부족인데 그래서 이제 과일을 많이 싣고 다니면 좋다. 이때 레몬하고 레몬. 있으면 예, 레몬이나 근데 이제 레몬. 뭐 남극까지 과일을 들고 가기는 어려우니까. 예. 여기서 이제 등장했던 게 북극에서 봤던 에스키모들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 친구들은 이런 거 안 걸리던데? 걔네들은 과일 안 먹는데. 과일 안 먹는데 채소도 안 먹고. 에? 그럼 어떻게 안 걸리나? 생고기. 아. 예. 뭐 바다표범 이런 거 잡아가지고 생으로. 아. 생으로 먹잖아요. 육회로. 그렇죠. 그러면 그 내장에 있는 그 내장에는 그 비타민 C가 이제 있어요. 그러니까 이 대부분의 동물들은 비타민 C를 몸 안에서 생성을 할 수 있어요. 사람도 햇빛 받으면 비타민 D 만들잖아요. 네. 대부분 몸 안에서 만드는 기능들이 있는데 사람들은 비타민을 잘 못 만들어요. 진화 과정에서 까먹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생고기를 이제 어떻게든 먹어야 된다 이런 거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인식을 이제 하게 됐던 거죠. 보면은 그러다가 1903년에 이제 그 큰 돈이 걸린 프로젝트가 등장을 합니다. 영국이 북서 항로 개척에 나서면서 가진 건 이제 돈이니까 영국이 여기를 처음으로 북서 항로를 개척한 사람한테 상금을 주겠소 라는 식으로 이제 국제 공고를 냅니다. 영국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실 많은 걸 얻어냈죠. 상금으로. 제일 대표적인 게 그 시계죠. 그 항해용 시계. 이 경도를 정확하게 알려고 그러면 정밀한 시계가 필요한데 그 시계를 만드는 거를 국가에서 직접 뭐 사람을 고용해서 연구를 시키는 게 아니고 누구든 증명할 수 있을 만큼 좋은 시계를 갖고 오면 어마어마한 돈을 주겠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알아서 열심히 이제 노력을 했던 거죠. 이제. 어쨌거나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아무새는 돈도 벌고 네. 돈을 벌면 내가 남극이나 북극 탐험하기 더 좋을 테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북대서양, 캐나다 북부, 그다음에 알래스카, 베링해협으로 거치는 이 북서항로 개척에 성공을 합니다. 아무새니 사실은 이렇게 해서 명성을 첫 번째 떨쳤는데 문제는 영국이 센가요? 했는데 예 상금을 주기로 했는데 상금을 주기로 했는데 민기적 뭐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되는 거죠. 이제 너 원선했어부터 시작해가지고 원선했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영국 사람이 아닌 사람 특히 이제 영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지지리도 못 사는 나라인 노르웨이 사람이 이런 일을 했다는 것 자체가 불쾌했던 거죠 보면은. 그래서 어쨌거나 첫 번째 이제 이 성공을 했으니까 이제 유명세는 확보를 했고 이 여세를 몰아가지고 1907년에 북극점 도전에 이제 나섭니다. 네. 도전에 나서려면 이제 배가 필요한데 이제 노르웨이의 영웅 본인의 영웅이었던 이제 난센이 자기가 쓰던 프라모 유빙을 따라 이제 가던 그 프라모를 줍니다. 그래서 이제 노르웨이에서 이제 기운을 북극에도 해라 했는데 갑자기 미국의 피오리가 북극점을 점령했다는 저기 정복했다는 소식이 들려온 거죠. 아. 그러다 보니까 좌절에 빠져가지고 두 번째는 의미 없으니까. 예, 두 번째는 의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뭐 지구에는 그래도 두 개가 있으니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북극이 아니면 남극이지. 그래가지고 남극으로 이제 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네. 그래서 남극에 가겠다고 발표를 안 해요. 근데 남극에 가겠다고 하면 이 영국의 스콧이 이미 탐험을 준비하고 있는 걸 아는데 이 친구가 더 빠르게 치고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왜냐면 아무새는 돈이 부족했거든요. 돈이 부족하다 보니까 스콧이 이제 많은 준비를 해가지고 빠르게 네. 나오면 자기가 불리하다 생각을 했던 거죠. 아하.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북극에 탐험합니다라고 가다가 중간에 남극으로 갑니다라고 행선지 변경을 이제 하는 거죠. 이제 배 타고 가다가. 아.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노르웨이에서 북극은 바로 가까운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친구들이 생각했던 코스는 뭐냐면은 쭉 대서양을 따라 내려와가지고 그 남미 대륙 끝을 돌아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그 북쪽으로 올라가는 이제 그런 왜 그렇게 가?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파나마 운하가 없었고 자기가 생각하는 이제 그 코스를 이제 그렇게 잡았던 거죠. 북극이요? 예? 북극? 북극. 아, 노르웨이 노르웨이에서 북극 바로 가는데 이렇게 가는 코스 말고 반대로 베링해협으로부터 들어가는 코스를 이제 가려고 하니까 코스를 처음에 그렇게 잡았던 거죠. 참 희한한 사람들이네. 그래서요. 알래스카 쪽에서 접근을 그렇죠. 한번 해보려고. 예, 지금 파나마 운하가 있으니까 중간으로 이제 자르고 들어올 수 있는데 없으니까 이제 밑으로. 그래서 남미 쪽으로 예. 간다고. 남아공 쪽으로. 그렇죠, 남미. 남미 이제, 끝에. 예, 남미? 예, 남아공, 칠레 남쪽. 그렇죠, 남아공 지나서 이제 남미 쪽으로 이제 가는 거죠. 이제. 네, 네. 가다가 이제 행선지 변경됐어. 아무도 관심 없는데 혼자 이러고 또 들키면 안 돼. 이러고 있다가 남극까지로 온 그런. 예.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제 페이크를 날린 거죠. 그래서 이 페이크를 날렸다고 또 영국 사람들은 또 기분이 나빠합니다.
라이벌이던 이제 로버트 스콧은 이제 1901년에서부터 이제 1904년까지 남극 탐험을 이제 한번 했었어요. 한번 했었는데 이제 이때 지난번에 세클턴 이야기를 했었죠. 그때 이제 갔었는데 여러 가지 뭐 실패를 좀 했는데 당시 영국 전체적인 분위기가 우리가 최고야라는 게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실패의 원인에 대한 분석을 제대로 잘 안 했어요. 걔들을 데리고 갔는데 걔들이 왜 잘 안 됐지? 얘네들이 왜 잘 어떻게 하면 잘 써먹을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잘 안 됐고 뭐 그 다음에 세클턴이라는 친구에 대해서도 좀 부정적으로 상당히 평가를 하고 사람 보는 눈이 없다. 뭐 나중에 되면 결과론이지만 뭐 이런 평가를 좀 받긴 했습니다만 이건 나중에 이야기고 어쨌거나 남극 탐험에 첫 번째로 남극을 첫 번째 탐험했던 영국 사람이 이제 그 스콧이었으니까 탐험대 대장이었으니까 1904년에 이제 그 4년 만에 영국으로 귀환하면서 영국의 영웅으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 거의 다 갔으니까 다음번 한 번만 더 가면은 이제 우리 영국이 첫 번째로 남극점에 깃발을 꽂을 수 있다라고 당연히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가지고 강연, 뭐 항해 기록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탐험 자금을 이제 열심히 모금을 합니다 보면. 아 이것도. 강의료 같은 거 받아서 차고 그렇죠. 지금은 거야. 비슷한 거예요. 아 남극 그렇지. 탐험기 이런 거 책 쓰고. 책 쓰고 사인해주고. 예. 아, 예나 지금이나 정말 비슷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돈을 팍팍 대주면 좋은데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그거 해줘야 돼. 그거 남는 게 뭐야? 뭐 이런 생각을 항상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당시에 이제 영국 신문들, 더 타임즈를 비롯한 이런 신문들이 이제 열심히 막 그 왜 지원 안 하느냐 정부를 막 때려댑니다 보면. 아. 우리 비인기 종목 왜 안 서론 뭐 이런 거 기사 쓰는 거랑. 그렇죠. 비슷하군요. 아니 여기서 한 번만 더 지원해주면 되는데 왜 그걸 안 해주지? 막 이러면서. 이제 영국 그 정부를 비판을 하니까 이제 지원금도 좀 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신제품 홍보에 목이 말라있던 통조림 업체들이 이제 나섭니다. 아 우리 통조림 먹고 남극점 도달. 그렇죠. 네. 세계 어디든 가져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통조림 업체들이 이제 펀딩을 해줍니다. 보면은 광고도 하고 대신 이제 열심히 사진을 찍어오는 조건이었겠죠. 예, 지금이랑 비슷한 거예요. 네. 노스페이스 입고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1911년에 네. 이 두 사람이 거의 동시에 그러니까 스콧은 1911년 1월 달에 아, 둘 다 1월입니다. 1911년 1월 4일에 스콧이 아문선은 1월 14일에 남극 대륙에 상륙을 합니다. 열흘 간격으로. 예. 두 사람의 처음에 상륙한 지점은 지금 지도로 따져보면 한 60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서로 알았어요. 양쪽이 알고 있었어요. 서로 간다는 소식을. 그 당시에는 이제 무선 전신이 있었기 때문에 아 그게 다 언론으로 전파도 되고 중간중간에 소식을 받아보는 거죠. 이제 보면은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사실 600km 떨어져 있으니까 직접 처음에는 보지 못했지만 중간에 가면서부터는 점점 이제 포인트가 같으니까 가까워지겠네. 예, 가까워지면서 사실 볼 수도 있는 이제 이런 이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두 사람 다 비슷한 경로를 시작을 합니다. 첫 번째 했던 일은 이제 베이스 캠프를 치고 그 다음서부터 앞으로 나가면서 보급소를 만들어요. 보급소를 만드는 이유는 갔다가 오는 짐까지 몽땅 다 짊어지고 하면 너무 무거우니까 이제 중간 중간에 미리 먹을 짐들이라든지 뭐 특히 돌아올 때 돌아올 때 쓸 물건들 식량이겠죠. 주로 이제 보면 식량 같은 경우를 중간에다 쌓아놓는 일들을 이제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또 돌아올 때 어디가 어디지 길인지 잘 모르니까 이제 그 깃발도 꽂아놓고 네. 이런 작업들을 이제 쭉 해왔던 거죠. 그러니까 그 사실 이런 보급소를 만드는 것들은 뭐 쌓아놓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참 운명을 가르는 거죠. 네. 이 아문센은 야 이게 돌아올 때 우리가 그날 날씨가 안 좋으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철저하게 몇 킬로 간격으로 잘 알아볼 수 있는 표지, 깃발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 놓고 그다음에 물자를 직접 해놓은 보급소를 차려놓으면 그 위에다가 높은 일부러 더 높이 이제 덮어씌운 다음에 깃발을 꽂아놨어요. 아 돌아올 때 잘 찾으려고 잘 보이라고 왜냐면 평평한 지역이다 보니까 그렇죠 눈 덮이면 안 보이지 눈 덮이면 안 보이니까 근데 그에 비해서 이제 스콧은 그냥 쌓아놓으면 되지 뭐 이런 좀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거에 대한 좀 안이하게 접근을 했던 나무 거죠 나무 밑에 뭐 예. 바위 옆에 그렇죠 그 다음에 잘 적어놔 이제 쌓아놓는 물건도 좀 달랐어요 그러니까 아문센은 이제 북극에서의 경험이나 이런 걸 토대로 해가지고 현지 조달을 많이 했어요 베이스 캠프에서 이제 열심히 이제 현지 뭐가 있는지 뭐하냐 그래서 바다 표본도 잡고 아~ 이런 이제 사냥을 해가지고 이 친구들을 이제 꾸덕꾸덕하게 말려가지고 아~ 예, 그래가지고 이제 페리컨이라고 그러죠 이제 보면 페미컨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펠리컨. 육포에다가 곡물가루를 섞어요 그러니까 그 육포를 만든 다음에 말리면 육포가 되죠 그걸 네. 잘라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곡물가루 귀리가루나 이런 거랑 막 섞은 다음에 이거를 이제 동물 기름 가지고 이렇게 그 경단처럼 여러 가지 형태로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러면 지방도 있고 탄수화물도 있고 단백질도 있는
아, 펠리컨이 아니고 그러니까 페미컨. 페미컨, 페미컨. 예, 페미컨. 페셋에다가 뭐 베이컨 이렇게 합친 거군요. 그렇죠. 그렇지면 아. 가자미 식혜 같은 거야. 뭐 가자미 식혜가 그래요. 아니 거기다 쌀을 해가지고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이제 육포에다가 이제 곡물가루 묻힌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이제 아, 식혜가 그런 뜻이라니까. 아, 알겠어. 핫도그가 가자미. 그런 거지. 그러니까 꼭 소세지에다 밀가루 묻혀가지고 튀기잖아요. 그렇죠. 예. 다 그래, 다 그런 거예요. 모든 음식이 다 단백질에 탄수화물 넣고 그러면 지방으로 튀기는 거예요. 그래서 노르웨이는 어쨌건 아문센은 이런 식으로 현지 조달하다 보니까 좀 많이 넉넉하게 가져갈 수 있도록 돼 있었고 네네. 어떻게 보면 영양적으로도 완전한 완전체 비슷한 것들을 이제 조달을 했던 거죠. 이에 비해서 스콧은 스폰을 받았으니까 최대한 통조림 위주로 많이 이제 네, 들고 갔어요. 협찬이 이렇게 위험합니다. 그게 뭐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문센이 그 쌓아놓은 물건들을 잘 보다 보면 이제 비계 덩어리, 아. 그 다음에 비스켓인데 밀가루가 아니고 주로 이제 귀리라든지 뭐 고리라든지 이런 잡곡 덩어리로 되어 있는 그런 비스켓을 이제 많이 갖다 놓고 초콜릿. 그 다음에 결정적인 차이점이 하나는 기름을 많이 쌓아놨어요. 등유, 연료로 쓸 수 있는. 아. 등유를 한 120리터 정도 쌌어요. 오우. 예. 120리터나? 120리터. 사실 120리터 하면 우리 지금 그 보통 그러니까. 들고 다니는 통으로 6개 정도니까 사실은 뭐 별로 많지 않다 생각이 되지만 식량도 실어야 되고 뭐도 실어야 되는 입장에서 봤을 그렇죠. 때 예, 그만큼 갖다 놓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곳곳에다가 잘 배치를 이제 해놓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이거를 그냥 이렇게 깡통에다 담아놓은 게 아니고 깡통 밖에다가 다 이제 가죽으로 얼면 이거 깨질 수도 있다 생각을 해가지고 가죽 추워도 이제 하는 세지 않게 이렇게 해놓은 거죠 지금. 그 남극점을 찍는 게 문제가 아니라 찍고 살아 돌아가는 게 더 어려운 그렇죠. 거군요. 그러니까 그 위험을 이제 미리 알았던 찍고 거죠. 찍고 살아 돌아가는 그 거기에 신경 예. 많이 썼네. 그래가지고 한 3톤 정도를 이제 곳곳에 이렇게 쭉 배치를 해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글루 형태도 배치를 이제 해놓은 거죠. 네. 그 예비에서 스콧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조림, 그 다음에 훈제고기. 그다음 밀가루로 만든 비스켓, 그다음 영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홍차. 아 홍차 먹을 정신이 없어 지금. 아, 홍차 생각하면 되게 좋아요. 왜냐면 딱 끓여가 날도 추운데. 아니 난 가면 운조 커피 갖고 갈 거야. 운조 커피. 그치 운조 커피 갖고 가면 되지. 갖고 갈 거야. 그건 이해는 돼.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홍차든 운조 커피든 다 좋은데 물을 마셔야 되잖아요. 물을 먹여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다 얼음이니까 뭐 눈이니까. 등이 떼야지. 하면 되는데 이걸 끓일 연료가 필요하잖아요. 예. 근데 스콧은 이 연료에 대해서 좀 간과를 해가지고 한 40리터만 들고 왔어요. 그래서 결국은 중간에 끓일 수가 없었고, 예, 날이 추운데 막 우리도 추운데 따뜻한 물 한 잔 마시면 그래도 몸이 녹고 힘이 나고 잠을 잘 자고 힘 차릴 수 있는데 물을 끓일 수가 없으니까 얼음에 홍차 섞어가지고 씹어 먹는 일을 이제 반복을 하다 보니까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이렇게 안 좋아. 거기다가 이제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아픈 사람한테도 얼음을 먹여야 되는 이제 이런 일이 이제 생기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영국의 이제 발달한 과학 기술을 이제 믿고 갔던 게 이제 실패의 원인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홍차만 있으면 끓여 먹을 수 있을 거라고 예, 아문센 같은 경우는 이제 옷도 이제 에스키모들 복장으로 그렇게 했고 가죽 예, 털 가죽으로 했던 거고 벗기도 비교적 쉽게 그 다음에 단추가 없고 다 끈으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왜냐면은 그 당시에는 플라스틱이 없으니까 단추를 쓰면은 다 이제 금속이잖아요. 네네. 근데 영하 40도에 금속 잘못 손댔다가는 손이 붙어버려. 손 동상이나 살점이 떨어져 나가든지 아니면 이 단추 자체가 깨지든지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문센은 이제 뭐 남극만큼은 아니지만 북극을 보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잘 봤던 거죠. 경험치가 달랐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험치를 남의 거를 내 걸로 금방 벤치마킹을 했던 거죠. 네네. 왜 스콧은 나이는 더 많은데 내가 보다 버버리 입고 갔을 거야. 버버리. 맞습니다. 보면 그런 이제 모직 방한 뭐. 아 그래요? 모직 그 외투를 입고 간 거죠. 이제 영국 군인 저거. 예. 버버리 안 춥나? 내가 보면 다리미 들고 갔을 것 같아. 야상. 야상 알지? 버버리. 어쨌거나 지금도 뭐 모피가 사실은 최고예요. 이 추운데 갔을 때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이제 옷차림에서도 차이가 이미 난던데다가 지난 시간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썰매를 누가 끌 것이냐가 사실은 이제 운명을 갈랐죠. 아문센은 당연히 이제 개썰매 끌고 갔었고 개썰매는 사람이 먹는 거 같이 주면 개도 먹고 나도 먹고. 그 다음에 먹을 거 없으면 개 잡으면 내가 고기가 먹으면 되고. 네. 이런 식으로 썰매는 내가 거죠. 개가 돼서 끌고. 예. 그래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 혹시 그 책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연식이 좀 있으신 분들은 그 잭 런던이라는 사람이 쓴 야성의 부름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썰매 끄는 개의 입장에서 쓴 책인데 참 저는 어릴 때 재밌게 봤던 기억이 나요. 한번 보시면 절판 야성의 부름. 예, 그러니까
옛날 학교 다닐 때 운동 좀 하셨던 분들은 이제 강철 구나라는 책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네. 책 런던의 저는 그 두 책을 보면서 이 사람이 같은 사람이라고는 전혀 생각이 안 들었어요. 이렇게 잘 쓰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글을 못 쓰지? 아 강철 구나는 좀 아니었어요? 정말 재미없어요. 정말 재미없고 우리나라에 왔기도 했어요. 20세기 초반에 러이 전쟁 때 특파원으로 이제 우리나라에 오기도 했던 사람인데 재밌는 책은 제목이 뭐라고요? 야성의 부름. 야성의 부름. 예. 또 이렇게 한번 보시면 이제 지금 절판됐을 것 같아요. 아니요 지금도 계속 나올 거예요. 명작 세계 명작이니까. 책 조심해서. 그래서 어쨌거나 그 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스콧은 이제 설상차 기계를 가지고 기계와 조랑말. 그다음에 네. 암문세는 개썰매 이렇게 해서 양쪽이 전혀 다른 준비를 가지고 1911년 10월달에 그러니까 1911년 1월달에 상륙했으니까 네. 거의 10달 동안 준비를 한 거예요 서로. 아 그래요? 서로 베이스 캠프 차리고 그다음에 이제 한 6월부터는 한 5월부터는 여기 겨울이 시작되니까. 남극 겨울이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이제 이 시기는 또 지나가는 거고. 아 겨울엔 준비하고. 네, 준비하고. 아, 여름 직전이네요. 남극으로 치면.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아문센이 사실 먼저 한번 떠났다가 후퇴다 후퇴 외치고 이제 돌아왔었고. 그래서 1911년 이제 10월 19일날 아문센이 출발을 합니다. 네. 그래서 출발 거리를 재보니까 1,300km 정도 돼요. 그다음에 스콧은 11월 1일날. 그러니까 한 열흘 정도 늦게 네. 출발을 했는데 거리는 1450km. 그러니까 좀 더 멀죠. 돌아갔네. 그렇죠. 그러니까 출발 시점이나 거리를 생각해 보면 이미 게임 끝났네요. 이미 게임이 끝났어요, 사실 여기서부터. 근데 서로가 모르니까 이제 막 달려가기 시작을 합니다. 달려가기 시작을 하는데 아문센은 그냥 그 아문센 탐험기를 읽어 보면 별로 재미가 없어요. 오늘도 달렸다. 오늘도 달렸다. 오늘도 30km. 내일도 달렸다. 내일도 30km. 뭐 그냥 뭐 오늘도 6% 뜯어 먹었다. 뭐 개가 좀 아팠지만 아, 루틴하게 뭐, 가는군요. 루틴하게 가는 겁니다. 네. 별로 망설임도 없어요. 왜냐면은 그 아문센 본인부터 시작해 가지고 대원 전부 다가 이 육분 일을 잘 쓰는 그 바다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얼음 위에서도 뭐 길을 어디 가지라고 했을 때 그냥 서로 이렇게 장비가 들고 맞춰 보면은 금방 이 길인 것 같아요라고 하면은 한 사람이 설령 실수해도 이 길이 맞아 그러면 이제 금방 가는데 비해서 스콧은 이제 더 정확한 이제 경익이라는 장비를 들고 왔는데 이거는 혼자만 쓸 수 있었어요 스콧 혼자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길인가 저 길인가 잡는데 또 느리고. 아 스콧이 실수하면 다 실수하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스콧은 출발한 지 한 5일쯤 지나니까 설상차는 이미 고장이 나서 퍼져버리고. 거기다가 이 아문센하고 좀 다른 루트를 잡다 보니까 네. 사실은 이게 예전에 달렸던 그 전에 왔다가 실패했던 그 루트를 다시 또 반복한 거예요. 그때 실패했던 원인은 이제 닫아 보면 이제 비어드 뭐 빙하라고 그래가지고 갑자기 이제 얼음이 막 빙하가 나타나는 이걸 터너 넘어야 되는 이런 지역이 나왔는데 이 지역은 그 당시 실패를 했으면 이걸 우회하든지 다른 쪽을 갔어야 되는데 그냥 한번 가본 길이 제일 확실한 길이라고 또 똑같은 데 또 진입을 했던 거죠. 지금 로버트 스콧이 예. 그러나 잘 싸웠다 뭐 이것 때문에 2등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찬양받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예. 근데 찬양받는 얘기는 좀 이따 나와요? 그렇죠. 아직까지는 진짜 예. 얘 왜 갔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계속 삽을 든 거죠. 그러니까 초반전은 다르다 이렇게 이거죠? 화면에다가 딱 편석해서 왼쪽 오른쪽 하면은 정말 막 한숨 나온다 한숨 나와 막 이제 이런 이제 아직까지는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이제 한 250km 정도 남겨놓은 시점에서부터는 이제 뭐 데리고 갔던 그 당나귀도 다 죽고 얼어 죽고 정말 진짜 이때서부터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무거운 썰매를 끌고 빙하를 타넘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됐던 거죠 이제 보면은 근데 여기서 사실은 스콧도 개를 데리고 갔어요. 예. 그러면 이 개들을 어떻게든 뭐 짐 조금이라도 활용을 해야죠. 끌려고 해야 되는데 애완견 데리고 간 거 아니야? 그렇죠. 거의 그런 컨셉이었던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바바리 코트 입고 애완견 데리고 나중에는 먹을 게 없으니까 네. 이 개를 그냥 풀어줍니다. 사실은 남극에서 개를 풀어줘봐야 개들이 뭐 어디 가서 뭘 먹겠어. 죽잖아. 그렇죠. 죽겠지.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거면은 차라리 냉정히 판단을 잡아가지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개를 사랑하는 영국 사람답게 개를 그냥 풀어줍니다. 보면은 그래서 이 시점에서 사실은 스콧 탐험대의 운명은 이미 결정이 된 거죠. 네네네. 돌아가려면 여기서 돌아갔어야 되고. 네. 근데 그냥 노빠꾸를 외치고 이제 앞으로 이제 갑니다 보면은. 노빠꾸. 예. 근데 여기다가 또 될 놈은 된다고 하는 게 아문센 쪽은 계속 날씨가 좋아요. 네? 중간 중간에 바람이 좀 불고 뭐 춥긴 하지만 뭐 특별한 문제가 아닌데 스콧은 오늘도 블리자드, 내일도 블리자드 뭐 이런 상황인 거예요. 아 보면은. 눈폭풍. 예. 한치 앞도 안 보이는 데를 계속 걸어가야 되는. 그리고 한치 앞도 안 보이는 폭풍이 이제 거치면. 이번에는 이제 강렬한 햇살이 내려 쬐이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아문센은 본인이 생각했던 루트대로 이제 오고 있었기 때문에 네. 어차피 해가 뜨는 시간이 길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극지 탐험할 때 제일 위험한 것 중에 하나는 그 설맹이라고 그러죠. 눈. 그, 예, 눈에 이제 얼음에 반사되는 눈 때문에 그 빛에 아, 눈이 머는 이제 이런 증세가 있는데 그래서 아문센 같은 경우는 해가 내 앞에 있을 때는 출발을 안 합니다. 그냥 재웁니다. 자, 텐트에 들어서 자, 차라리 쉬어. 해가 내 정면에 떠 있을 때. 네, 그래서 그나마 이제 해가 이렇게 돌아가지고 머리 위로는 안 오겠지만 이렇게 돌아서 옆이나 뒤로 올 때쯤 되면 이제 그때 출발하는 거죠. 어차피 남극의 여름은 해가 하루 종일 떠 있으니까 굳이 해가 내 앞에 있을 때 움직이는 것보다는. 네. 오후 12시 그 정오쯤 되면 남쪽으로 가면 해가 내 정면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시간은 피해 가는 거죠, 이제 보면. 아, 점심 때는 그럼 행군 스톱 하는 점심 거고. 저녁이 무슨 의미가 있어? 거의 하루 종일 그냥 낮인데. 예. 아, 신기하다. 그러니까 지평선을 따라서 해가 계속 그렇죠. 그러니까 내 앞에 있을 때는 제대로 활동 안 하고 쉬고 해가 내 옆으로 이렇게 갔을 때부터 이제 주로 가는 거죠. 그에 비해서 이제 스콧은 마음이 급하니까 그럴 틈이 없죠. 네. 계속 갈리다가 그러니까 결국은 다 설맹 때문에 아~ 되게 고생하고 그러면 아이고. 한 사람이 설맹이 되면 다른 탐험대원들이 이 사람을 이끌어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 전쟁터에서도 보면 저격수가 결코 상대방을 원샷 원킬 안 합니다 보면 꼭 다리를 쏴요. 그래서 네, 쓰러지게 해서 얘를 두 사람을 묶어버리는구나. 그렇죠. 들것을 들면 최소 두 사람이나 네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한 명이 탐험대에서 탈락을 하면 전체적인 전력이 확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한쪽은 이제 순탄한 물론 순탄하다고 해가지고 룰루랄라는 아니었습니다. 막 네. 날아드는 얼음 덩어리로 막 째지고 또 얼굴 동상 입구는 다 있지만 그 정도는 뭐 감수할 만했으니까. 그래서 한 두 달 좀 안 되는 12월 8일 날 이제 그 아문센이 한 100마일 정도 떨어진 지점 160km 정도 떨어진 지점까지 왔고요. 12월 14일 날 15시 그러니까 오후 3시에 이제 남극점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해요? 네, 예, 드디어 도착합니다. 아유. 그러니까 이제 계속 측정을 하다 보니까 거의 다 왔다라는 걸 알고 이 아문센 탐험대 사람들이 아문센 개썰매에서 내리라고 그래가지고 앞으로 가라고 아. 이야기를 합니다. 개가 먼저 가면 좀 곤란하지 않겠냐? 사람이 먼저 가야지. 사실 맞는 말이죠 보면은. 그래가지고 아문센이 이제 걸어서 이 지역에 갑니다. 남극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죠? 딱 도착해서 그 측량을 해보면 알아요. 측지를 그 태양 고도를 재보면 예 나침판이 맞으면 돈다 그랬어요. 나침판으로는 안 되고요. 이제 태양 고도를 가지고 이 경위도 좌표를 이제 찍으면 됩니다. 보면 육분위 같은 거 보면 잘 활용했겠죠.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문센이 꼼꼼하다는 게 여기서 드러나는 게 뭐냐면은 아 찍었으니까 빨리 돌아가야지가 아니고 이 남극점에서 4일 동안 체류를 합니다. 왜요? 위치가 정확한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 번. 진짜 남극점 맞는지, 맞는지 아니면 다시 와야 되니까 네. 다시 오기 싫었구나 다시 정말. 오기 싫은 거죠. 그래서 나도 재보고 너도 재보고 오늘 하룻밤 자보고 내일 또 재보고 해보니까 A형이야 A형 내가 이게 9km가 틀렸어요 위치가. 아, 맨 처음에 갔던 데가 맨 처음에 깃발 꽂던 데서 그래가지고 다시 9km를 더 이동해가지고 또 확인을 했던 거죠. 와.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그 스콧이 아직 안 왔다는 걸 확인을 했으니까 거기다가 네. 본인이 편지를 씁니다. 제가 먼저 왔다 갑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이 남겨놓은 뭐 식량이라든지 여유분 장비를 남겨놓고 필요하신 거 있으면 그래. 쓰십시오라고 해서 가요. 에? 그래서 이제 12월 14일 날 왔다가 4일 동안 있었으니까 12월 18일 날 이제 귀환을 시작해가지고 1월 26일 날에 이제 출발점인 베이비스 캠프까지 돌아오죠. 그러니까 그 중간 중간에 설치했던 그 보급 기지들을 다 찾아가지고 네, 네, 네. 거기서 물 끓여가지고 따뜻한 물로 차도 마시고 예, 그 다음에 좀 쉬기도 하고 날씨 안 좋을 때는 쉬기도 하고 이러면서 여유 있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아무도 죽지 않고 다 살아가지고 다시 배를 타고 호주의 태즈메니아 섬까지 이제 돌아온 게 이제 3월 7일이죠. 네. 태즈메니아 섬에는 개들도 다 왔어. 개들? 개들도 안 먹고 다 뭐 일부는 먹었겠지. 죽었죠. 이제 일부는 잡아서 이제 먹었죠. 이제 보면. 예. 예. 그래서 태즈메니아 섬에 오니까 여기서는 이제 무선 장비가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전 세계 타전이 된 거죠. 갔다 왔다. 아. 그러면 스콧은 뭘 하고 있었냐? 예. 아 이미 1월 3일쯤 돼서 1월 달이면은 벌써 이제 귀환해가지고 거의 베이스 캠프 다 갔던 시점인데 네. 1월 3일 날 이제 탐험대를 두 팀으로 나눕니다. 다 갈 순 없겠다. 2주일 전에 아문센은 극점 밟았는데 그렇죠. 다 갈 순 없겠다. 그래가지고 스콧 대장 포함해서 5인의 공격대를 조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몸을 좀 가볍게 해가지고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1월 16일 날 네. 갑자기 개발자국이 발견된 거예요. 아, 너무 슬프다 이거. 아문센 거? 예. 남극에 개가 살 리는 없으니까 이때서부터 이제 스콧 탐험대 분위기는 아, 고생은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채움일 거라고 그래서 막 아. 약간의 불안한 마음을 안고 그래도 열심히 앞에 헤쳐나왔는데 아, 힘 쭉 빠지네. 갑자기 힘이 쭉 빠지는 상황이 된 거죠. 예. 개발자국이라니 남극 한복판에서. 그 결국은 그 다음 날인 1월 17일 날 남극점에 도착을 해요. 도착을 해요 또? 도착을 하는데 멀리서부터 알아볼 수 있는 거죠. 뭐 깃발 꽂아놨겠지. 깃발 꽂아놨으니까. 아. 아문센이 이제 그때 갖다 꽂아놓은 깃발이 이제 그 노르웨이 깃발이었거든요. 네네. 이거를 이제 꽂아놓는 거죠. 그리고 네. 이제 난센이 우리 형 많이 알아요. 예. 자, 그럼 도착을 한 걸 보니까 이제 힘이 쭉 빠지는 상황에서 터벅터벅 걸어서 갑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아문센이 남기는 편지까지 이제 본 거죠. 편지를 당연히 영어로 썼던 것 같아요. 스콧이 읽었던 걸 보니까. 예. 그래서 스콧이 그러면은 자기들 짐이 부족했으니까 사실은 챙길 수 있는 건 알뜰하게 챙겨왔어야 되는데 자존심을 세우느라고 아. 장갑 한 켤레 빼고 나면 편지랑 장갑만 딱 챙겨서 나옵니다. 아, 먹을 거 안 챙기고? 여기서 뭔 짓이야. 여기서 먹을 거를 좀 넉넉하게 챙겨왔으면 무사기관인데 아마 무사기관? 아마 할 수도 있었는데 다는 안 되더라도 한두 사람이라도 살아서 돌아오지 네, 않았을까라는 네, 네, 네. 생각을 후세 사람들은 많이 해요.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네. 근데 어쨌거나 자관 1월 17일 날 이제 도착을 해가지고 이제 허탈한 마음을 이제 안고 이제 돌아가자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똑같은 길로 돌아가죠. 아무튼 네. 편지에다 뭘 써놨을까? 편지에다 뭘 써놨냐면은 뭐 제가 먼저 왔다 갑니다. 이 편지를 뭐 아 그렇게 예, 저기 누구한테 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필요한 남기고 하는 것들은 꺼리낌 없이 필요하신 대로 쓰시면 고맙겠습니다 보면은 뭐 이런 정도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오는 거 알고 있었구나. 그래서 오는데 아까 이제 처음에 스콧이 처음에 고생했던 그 빙하 비어드모 빙하지대에서 이제 원래 몸이 안 좋았던 대원 한 사람이 이제 사망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대원을 이제 버리고 이제 놔두고 이제 묻어놓고 이제 가는 거죠. 이제 가는데 계속 날씨가 안 좋은 거예요. 네.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보급 기지가 나올 것 같은데 나올 것 같은데 싶은데 심장은 떨어지는데 계속 눈이 오니까 텐트 아. 안에서 갇혀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이제 식량만 충전하는 상황이 이제 점점 이제 며칠 동안 계속되는 거죠. 이때 이제 오츠라는 이제 대원이 이제 있었는데 이 대원은 그 설맹증 때문에 눈이 안 보이는 상태였어요. 아. 그러니까 자기 때문에 발걸음도 느려. 나는 이 식량만 충내. 그래서 이 대원이 결심을 합니다. 아무한테도 말 안 하고 자살했구나. 조용히 나갑니다. 그 눈 보라치는 대로 조용히 나갑니다. 나가면 그냥 나가면 죽으니까요. 나가면 총 쏠 그 이런 것도 필요 없네. 예, 그냥 나가서 조금만 있으면 얼어 죽는 상황이었으니까. 아 뒤늦게 사람들이 이제 예, 여름이 끝나가는군요. 없어졌다는 걸 알고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밖이 이제 또 예, 혹독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고 이게 남극점 찍고 몇 얼마나 걸리는 시간이에요? 그게 이게 3월 17일이니까 거의 한 두 달쯤. 그러니까 아문센은 돌아오는 시간이 더 길어. 거의 남극의 고속도로 같은 길로 개썰매를 통해서 이렇게 쭉쭉쭉 이동하는 사이에 여기는 한 걸음 한 걸음 썰매를 끈 사람들이 가는데 중간에 평탄한 길도 아니고 이 빙하지대를 나가다 보니까 날씨도 안 좋고. 그러니까 뭐 정말 악정고투 그 자체였죠. 네. 살아남아도 별로 재미도 없고 예. 2등하고 왔으니까 이 와중에. 결국 식량은 떨어지고 그래서 그 윌슨과 보버스라는 대원 둘이 이제 굶어 죽습니다. 이제 스콧은 이제 이 와중에 영국 사람답게 마지막에 살아남아요? 기록을 꼼꼼하게 남깁니다. 오늘 아무것도 못했다 뭐 이런 거라도 기록에 남기고 뭐 식량이 다 떨어졌다 뭐 이런 어떻게 보면은 죽음을 이제 뻔히 앞에 두고 있다라는 느낌이 절박한 글들을 이제 짤막짤막하지만 꾸준히 매일같이 씁니다. 생각보다 날씨가 나빠서 다음 코스로 못 가는. 그렇죠. 야, 그리고 그러면... 이제 식량이 떨어진 상태에서 본인이 파악하기로는 약 한 20km 정도 떨어진 곳에 식량이 있는 것 같은데 본인들이 묻어놨던 보급기지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눈을 뚫고는 도저히 갈 수가 없다. 왜냐하면 나가도 죽고. 앉아서도 죽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은 그냥 그 안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스콧이 죽어요. 네. 20km면 어떻게 걸어가냐고. 근데 여기서 참 아이러니가 있어요. 20km 떨어졌다고 본인은 계산했는데 나중에 구조대가 와서 보니까 800m 떨어졌어요. 800m? 네, 800km가 아니라 800m.
와 진짜 가까운데. 진짜 코앞에 있는 거예요 보면은. 조금만 용기 내서. 아 용기가 아니라. 아휴. 그러니까 조금만 어떻게든 정말 그 극한 상황이라도 800m라고 생각을 알고 있었으면. 아. 어 사람이 용기 100배 해가지고 후딱 갔다 오자. 뛰어나가지고 후딱까지 어떻게 갔다 올 수도 있었을 거예요 보면은. 아. 근데 이거 읽는데 이 독. 뭐라 그러지? 그거를 잘 몰랐어. 그 지도가 없는 상태에서 네. 이제 가면서 뭔가 이제 미스가 났던 거죠. 이제 자기들이 표시해놨던 것들을 이제 미스를 이제 했던 거죠. 에이. 그 정도면 선망이 오고 막 그러지. 그렇죠. 그리고 이제 스콧의 이제 또 부르는 뭐냐면은 이제 중간 중간에 오다가 이제 캠프를 이제 설치를 해놨는데 이 캠프에다가 이제 연료를 갖다 놨잖아요. 네. 근데 연료 깡통이 얼어서 터진 거예요. 근데 연료 깡통이 터지면 이제 연료가 부족해지는 뿐만 아니고 이 연료 옆에 식량이 같이 있었던 거예요. 오염이 돼버렸네. 오염이 된 거죠. 아, 못 먹는 기름에 쩔어버리니까. 아, 등유니까 못 먹지. 그건 그러니까 이게 참 그 안 되려는 집은 이렇게 이제 안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결국은 올리브유. 다 이제 사망을 이제 하고 돌아오지 에. 않으니까 영국에서는 아무새는 돌아오고 아 이거 죽었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구조대를 보내는 거죠. 이제 구조대를 보내서 다음 해인 1912년 아 같은 해 1912년 10월 달에 이제 구조대가 출발해가지고 11월 12일 날 이제 발견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어디로 가는지 루트는 미리 이제 적어놨기 때문에 그 루트를 따라서 가면서 이 3인의 시신을 발견한 거죠. 그래서 스콧이 남겨놨던 기록, 뭐 책들, 뭐 과학 장비들 이런 것들을 이제 회수를 해가지고 네. 이제 돌아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영국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록이 죽기 전까지 남았던 어떤 그런 사투의 기록들이 생생하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과학 탐험이라는 어떤 그러한 거에 맞춰서 한 20km 가까운 그런 여러 가지 뭐 암석이라든지 이런 표본들을 다 끌어안고 그 자리까지 왔던 거죠. 그러니까 참 과학 탐험에 어떤 그러한 숭고한 뜻을 받들어서 열심히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 예 가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래서 아문센은 이제 1912년에 돌아와서 남극 발견이라는 이제 탐험기를 이제 발견을 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기가 별로 없었어요. 뭐 최초인데? 예, 너무 평이하니까 원래 이제 스타일 말하는 스타일도 북유럽 사람답게 이렇게 막 장식이 많다든지 막 원변이 좋거나 글 난중일기 별로 재미없어 읽어보면 그냥 뭐 잘 준비해서 갖고 뭐 갖고 또 가고 이런 이제 패턴이다 보니까 이제 상당히 좀 단조로웠던 거죠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가장 위대한 탐험가였는데 너무나 평이한 탐험이 돼버린 거죠 이제 읽기로는. 모든 것을 계획하고 계획대로 맞춰간.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 에베레스트산을 처음 올라갔던 힐러리 경 같은 경우도 그 책을 읽다 보면 뭐 그렇게 아주 극적인 장면들이 몇 번 없어요. 정상 공격에 한번 올라갔다가 실패해서 내려온 그게 좀 이제 클라이막스 정도였지 정확하게 계획한 만큼 전진해서 그 전진기지 만들어 놓고 올려보내고 컨디션 안 좋은 사람 내려보내면 밑에서 대기하고 있던 예비 공격대 올라오고 군사작전에 맞춰가지고 아주 예상대로 진행을 한 무던한 이야기인 거죠. 그에 비해서 그 안나푸르나 올라갔던 이야기는 정말 처절한 뭐 사투 그 자체 지금 들어서 명작으로 꼽히는 건데 그러니까 참 우리가 기업을 경영한다든지 무슨 일을 할 때 이렇게 순탄하게 잘 되는 사람들이 사실 훌륭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돈도 잘 벌고 계획대로 올해 2020년 매출 목표 딱딱 달성하고 순익 맞추고 한 사람이 좋은데 재미가 없는 모양이에요. 영웅이 안 되죠. 영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회사가 좀 망했다가 확 올라갔다가 다시 또 막 휘청거리고 그래서 사람들이 스티브 잡스에 이제 열광하는 좀 그런 면이 있겠네. 확실히 여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 아문센은 이제 영웅이 됐던 거죠. 영웅이 돼서 이제 돌아왔고 그 이후에 또 여러 차례 탐험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탐험 더 해요. 네, 탐험을 더 해요. 끝나고 나서도. 그 비행기에 대한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비행기를 가지고 내가 북극이나 남극을 가보고 싶은 이제 용기가 그게 있어가지고 노르웨이에서 첫 번째로 걸어가기는 진짜 싫었나? 예, 걸어가기 싫었던 것 같아요. 이제 민항기 이제 조종사 이제 그걸 이제 그 면허를 따기도 합니다. 그래가지고 1923년에 알래스카에서 북극점으로 향하는 비행을 했는데 실패해요. 실패를 하고 1924년에는 사기에 걸려가지고 파산. 아, 사기당해요? 네, 사기꾼. 이제 동업자가 이제 그 아문센 이름을 팔아가지고 보증을 막 썼다가 예, 망하기도 하고. 아, 천상 뚜벅이네. 보증은 어디서나 문제고. 걸어야 돼. 보증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이제 1925년에 다시 누가 돈을 좀 모아줘가지고 북극점에 가다가 이번에는 이제 불시착을 하죠.
어, 불시착을 하는데 역시 땅에 이제 체질이 맞는 사람인지. 그러니까. 어, 이 불시착을 하는 와중에 이 사람들을 이제 막 동원해가지고 그 북극 얼음판 위에서 활주로를 만들어가지고 어, 다시 이륙을 시킵니다. 거의 이제 불가능한 그 당시 기술로서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데 한 500톤 가까운 눈과 얼음을 치워가지고 이야. 예. 나는 믿고 나만 믿고 따라와 이러면 다들 믿지 않겠습니까? 내가 남극전도 갔다 왔는데 활주를 만들어서 귀환을 해요? 네. 그러니까 이거 뭐 하면 되지 뭐. 뭐 이런 이제 그 패기로 토의 기운이 강한 사람이야. 그래서요? 그래서 이제 1926년에 이제 네. 비행기는 당시 기술로 쓰는 게 잘 안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최소한 추락하지 않을 놈을 찾자. 그래가지고 비행선을 이제 가기로 합니다. 이제 비행선. 네. 비행선을 이제 가기로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이제 이탈리아에서 당시 무솔리니가 우리 조종사가 같이 탑승하는 조건으로 내줄게라고 하다가 나중에 말을 바꿉니다. 이탈리아가 돈 내고 사가세요. 비행선을 깎아는 줄 테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제 돈이 없던 아무새 입장에서 봤을 때는 황당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울면서 노르웨이 이제 왕한테 하콘 7세한테 편지를 씁니다. 제가 이런 난관에 처해 있습니다. 네. 그랬더니 진작 얘기까지 이놈아. 그러면 하사금을 내려가지고 일시불로 샀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 껌이야.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이탈리아 이제 친구랑 둘이서 같이 이제 5월 12일날 북극점까지 이제 비행을 합니다. 그래서 비행을 하면서 위에서 이제 이탈리아 국기, 노르웨이 국기 이제 이런 국기들을 이제 땅으로 던지면 이제 쫙 이제 있는 거죠. 이제 보면은 아 내려오진 않고. 그렇죠. 위에서만. 예. 진짜 싫었나 보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은 첫 번째냐 두 번째냐를 놓고 지금까지도 싸우고 있어요. 왜요? 기록으로 보면은 이제 버드 미국의 버드 소장이 먼저 간 거는 맞아 날짜로 보면은 근데 이 기록을 보면 갔을까 좀 애매한 이제 이런 게 있는 거죠. 근데 그에 비해서 이제 아문세는 이제 비행선이다 보니까 한 곳에서 머무르기 좋잖아요. 철저하게 옛날 스타일로 꼼꼼하게 측정하고 기록을 남겼기 때문에 누가 봐도 얘는 갔다 왔어라고 이제 증명이 되니까. 비행선이라고 하면 그 큰 풍선 같은 그렇죠, 거 밑에 풍선이죠. 달리는 그거죠. 위에 이제 헬륨을 싣고 밑에다가는 이제 프로펠러 달아가지고 이제 느리지만 네네네네. 최소한 추락은 안 할 수 있는 이제 이런 걸로 갔던 거죠. 그래서 이 1926년에 이제 비행선을 통해서 북극점에 이제 갔는데 그러니까 네. 비행선으로는 처음에 간 거죠. 하늘로 간 거는 첫 번째인지 두 번째인지 모르겠으나 근데 이 아문센한테는 아문센한테는 자기가 대장이어야 되는데 이 같이 갔던 노빌레라는 이탈리아 탑 친구하고의 그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했던 모양이에요. 이 갔다 와서 쓴 책에 보면 이 친구 이 노빌레라는 친구 이야기 어떻게 싸우는지 왜 싸우는지 그 놈이 얼마나 나쁜 놈이었는지 이런 이야기만 한 40% 가까이 그러니까 참 트러블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남유럽 사람이랑 아마 잘 안 맞을 거예요. 기질적으로 그럼. 근데 1928년에 네. 이 친구가 이제 다시 북극 탐험에 그러니까 이 노빌레라는 이탈리아 친구가 이제 북극 탐험에 다시 비행기를 타고 이제 가겠다고 나갔는데 그때 그 마음 안 맞았던 그 친구 예, 그 친구가 예. 이 친구가 이제 조난을 당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사실 당시에 이제 무솔리니가 되게 떠들썩하게 전 세계에다가 이제 광고를 했기 때문에 전 세계 많은 나라에서 구조대를 이제 파견을 이제 네. 보냈는데 당연히 이제 아문센도 이제 가려고 했었죠. 근데 이제 이탈리아나 다른 나라에서 야, 너가 가면 얘 노빌레 또 기분 나빠할지도 몰라. 야, 생명 구하는 건데. 그래가지고 이제 머뭇거리다가 뒤늦게 아문센이 이제 프랑스가 제공한 비행기를 타고 갑니다. 네? 이제 프랑스도 당시에 비행기는 잘 만들었지만 북극점을 가는 이런 비행기는 아니었기 때문에 비행기가 상당히 좀 문제가 있었다라는 기록은 있는데 어쨌거나 이제 중간 중간에 쉬어가면서 가다가 결국 실종이 돼버려요. 아문센이요? 아문센이 실종이 돼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날랐던 비행기를 목격했던 사람까지는 있는데 네. 그리고 이제 몇 년 후에 비행기 파편 같은 거는 확보를 했는데 사체는 아직까지도 찾지 못했던 거죠. 아문센은 그러면 무덤이 없어요?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극지 탐험가로서의 그 극지를 무덤으로 이제 본인 인생을 네네네. 이제 마무리한 어떻게 보면 참 수미일관한 탐험가구나 싶기는 한 거죠. 근데 너무나 역설적으로 이렇게 아문센이 죽었는데 이 노블레라는 친구는 멀쩡하게 살아가지고 귀환을 합니다. 아 또 살았어요 또 이 사람은? 네. 아 뭐야? 왜 살아서 돌아왔는데 이 친구는 사는 게 뭐 죄? 아니 이 친구는 살아 돌아온 게 죄가 돼버렸어요. 너 때문에 아문센이 죽었어 이 자식아 보면 전 세계 사람들이 이제 비난을 퍼붓는 거죠. 아문센이 뭐 구하러 왔는지 이 사람 몰랐을까? 그렇죠. 노블레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가 구해달라고 그랬어. 내가 아문센 불렀어. 그러니까. 근데 전 세계 사람들은 너만 아니었으면 아문센이나 훌륭한 사람 왜 죽겠냐 이랬던 거죠. 그러니까 무솔리니가 싫었던 거야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 무솔리니도 이 노빌레가 북극에 간다고 했을 때 처음에 도와주다가 너가 네. 너무 서두르는 것 같으니까 좀 천천히 가. 어차피 처음이 아니잖아.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근데 노빌레가 무시하고
너무 성급하게 이제 갔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네네네. 네, 네. 그래서 오빌레는 그 이후에 거의 잠적, 1900 꽤 오래 살았어요. 한 70년대 초반까지 아마 살았을 것 같은데 거의 은둔 생활. 그래요. 어, 인터뷰도 안 하고. 어. 아. 예전에 이제 우리가 저희가 이제 아르헨티나 편이었나요? 아 우루과이 편 이야기했을 네. 때 그 축구. 골. 예, 그 당시에 이제 우루과이한테 졌던. 네. 이제 사람들이 이제 거의 뭐 죽을 때까지 매국노 가지고 나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네, 그거와 똑같은 상황이 이제 있던 거죠. 네, 우리도 네. 사실 뭐 너 때문에 죽었어라고 이야기는 참 말은 쉬운데 이게 참 여러 면이 있는 거죠. 네. 어쨌거나 남극은 이렇게 해서 아문센, 아문센으로 네. 이제 기록되는 이제 그러한 대륙이 됐던 거죠. 근데 거예요. 내가 진짜 그 시대의 스캇을 알았다라면 제가 꼭 하나 던져줬을 거예요. 뭘요? 이것만 있으면 너는 무사기 아니다. 뭔? 최 박사님 왼쪽에 있는 저 보자기. 부산 고긴당 한의원에서 준 이런 영험한 영험한 약이 있었으면 이제 살아났을까요 보면? 저거를 위기 때마다 하나씩만 먹었으면 3일을 버틴단 말이야. 엄청 큰 광고 준 줄 알겠어요. 그냥 후원해 주신 이분이 그냥 후원해 주신 겁니다. 아니, 광고 네. 광고비 박한 이게 네. 우리 3%하고 저 고정 게스트 감사한 분이죠. 아, 네. 감사합니다. 자, 하여튼 공진단이 없어서 아쉽게 남극 정복 첫 번째 도달에 실패한 우리 스콧을 좀 기리면서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남극은 이제 끝난 거죠? 다음번에 우리 대한민국 남극 이야기도 좀 아 대한민국의 남극 이야기 아 그거 재밌겠다. 네네네. 극지탐험연구소. 네. 자 그러면 저희는 우리 최준영 박사님과 함께 다음 시간 우리의 남극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남극까지 또 데려다 주신 법무법인 율촌의 최준영 박사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미국 나스닥 지수가 강중 한때 만 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최근 테슬라 주가가 계속 오르면서 해외 직구 열풍이 주식시장에서도 불고 있습니다. 누구냐 너? 미국 대선이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연방준비제도가 제로금리를 동결하면서